어, 얘가 성재다. 뭐가요? 머리요, 머리. 아, 아, 오늘 귀가 안 숨겨졌나? 우리 애기들을 볼 생각에 벌떨. 저 뭐 강아지 많이 키웠어요. 처음에 키웠던 강아지도 유기견이었어요. 비 오는 날에 버려져 있었던 뭉치라고 있었어요. 그리고 토리라고 걔도 유기견이었거든요. 제가 푸듀 나가기 직전 프로필 촬영이 있었어요. 전화가 오는 거예요, 엄마한테. 그 토리가 이제 구름다리를 건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어제 내가 보고 왔던 애인데 정말 힘들었죠. 울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막 프로필 다 찍고 나서 이제 주차장 가서 미친 듯이 울었죠. 의미가 있으시겠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저 오늘 딱 이거 한다고 들었을 때 너무 좋겠다. 다 왔다, 다 왔다. 다 왔어? 우와. 아, 근데 나 오프닝 찍고 싶은 거 있었잖아. 갑시다 이제. 재미가 없잖아요. 아, 또 뭐래? 대본 봐서 알지.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모르는 척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재밌네. 복숭아 아이스 찾기? 복숭아 아이스 너무 좋아하잖아. 둘 다 섞어놓고 이런 거 아니죠? 이게 레몬 아이스티고 이게 복숭아 아이스티. 오케이. 마셔도 돼요 그러면? 악력? 네. 아,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. 난 두 손으로 해야 되죠. 나 강아지 산책할 때 이렇게 하잖아. 어, 그래, 이제 두 번째 테스트는 뭘까요? 동체 시려? 나 옛날에 2.0, 1.5였어요. 아,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? 와, 진짜 설마. 예쁘게 입고 왔는데. 아, 이래서 발 사이즈 물어본 거예요? 오늘의 고정관념은 빠밤. 아, 빠밤. 유기견은 특별하다. 이게 고정관념이에요? 유기견 특별하지 않아요? 특별한 게 나쁜 건가? 난 특별한 거 좋아하는데. 그러면은 바로 애기들을 만나러 가봅시다. 꺄우! 나 이거 처음 써보잖아. 진짜 유튜브야, 이제. 왜? 어떡해, 문 열어요?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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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많이 늦어가지고. 네.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. 이거 빼서 털고, 요거 소독약 네. 뿌리고, 다 깨끗이 닦아주시면 돼요.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김대현입니다. 여기 대현님. 네.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. 뭐라고요? 좋아해요. 물어봐요. 나 통해서 묻지 말고 무슨 전달서야 뭐야?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을까요? 뭐 손동표라든지 뭐 미래소년이라든지. 아, 블랙핑크, 블랙핑크. 몇 개 더 필요하세요?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까 보셨죠? 좋아하시나 봐요. 방을 너무 좋아하셔서. 삼형제 한번 해볼까요? 아, 진짜 뭘 좋아해? 이거 한번 펴고. 고마워요. 아, 혜야. 태평아. 봤다. 안 더우세요? 빨리 청소하셔야 돼요. 할 일 많은데, 오늘. 어, 네. 나와, 나와, 나와. 도민씨, 잠깐만 비켜주시겠어요?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고생하셨어요. 다 고생했어요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전 현재 여기 너와 함께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고요. 막 청소하고 막 운영하시는 것도 다 혼자. 직원분 한 분이 계시고요. 네.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청소할 때도 있고 보통은 둘이 청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, 이거를 다요? 네. 그러면은 모든 강아지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? 그렇죠. 이 친구 눈이. 네. 이 친구 만지면 안 돼요. 안 돼요? 짜장이요. 죄송해요. 네. 짜장이? 네. 귀여워. 친구들을 이렇게 구조할 때는 어떻게 보통 구조를 하시는 거예요?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예를 네. 들어서 코인핸드라는 어플이 있거든요. 네. 거기서 직접 보고 구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각 보호소에서 가끔 연락 올 때 있거든요. 네. 그럼 혹시 옛날에 비해 유기견이 많이 줄었나요? 아니면 더 증가했나요? 반려인구가 느는 만큼 똑같이 유기견도 늘어요. 네. 왜냐면 키우는 걸 버리는 사람도 이게 는다기보단 보통은 펫샵에서 강아지 사시죠.
안 팔리면 3개월이 넘어가면 상품 가치가 없어져요. 그럼 그 강아지들은 다 유기견이 되는 거예요? 네. 저기 안에 말티 짜고 자고 있는 라임이라는 친구 있거든요. 네. 저 아이는 이제 번식장 부족용이에요. 그렇구나. 입양은 그러면 어떻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? 지금 우선 이 카페를 연 이유가 네. 아이들이랑 사람 직접 만날 수 있게 하려고 카페를 오픈하게 된 거예요. 입양 신청서라는 걸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네. 그 조건에 맞으면 이제 입양이 가능한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입양 보류가 돼요. 그러면은 혹시 제가 오늘 강아지가 돼서 왔거든요? 키우실 수 있어요, 저도? 죄송합니다. 대형견은 별로 안 좋아해서. 또 소형견이에요. 또 너무 잘 살겠지. 여기서 입양 간 친구들은 잘 지내고 연락도 하고 하나요? 진짜 다 잘 지내세요. 막 대회 나가서 보더콜리 중에 쿠크라고 입양한 친구 있거든요. 네. 건손도 최근에 간 친구들도 있고. 와, 소름 돋았어. 네. 그러면은 이건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건데 CC 하시다 했잖아요. 아니 진짜? CC 하세요? 네. 했네. 아 맞아. 저희가 이게 고정관념을 이제 타파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. 네. 오늘의 고정관념이 유기견은 특별하다.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어? 이게 고정관념인가? 저는 특별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 좋아해요. 저희가 딱 들었을 때 유기견은 특별하다 이게 좋게 들리세요? 네. 유기견을 키우려면 조금 더 강아지한테 많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. 근데 이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네. 반려를 키우려면 당연한 지식은 갖고 있어야 돼. 맞아. 그건 유기견이든 아니든 네. 사실 그건 당연한 거예요. 모두 네. 내가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네.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사람을 피하는 강아지들도 물론 있죠. 없진 네. 않습니다. 근데 그 아이가 아예 치료가 안 된다. 그거는 또 아니에요. 보통은 강아지 본성이 사람한테 의존을 해요. 그렇게 DNA가 좀 돼 있어서 그러니까 502 네. 이 아이는 진짜 옥상에 막 땡볕에 똥밭에 방치돼 있고 이랬던데도 지금 사람 보면 엄청 좋아하잖아요. 네. 특별하다? 특별하죠.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강아지니까 그거 말고는 조금 어떤 정도의 선입견은 요즘엔 또 근데 많이들 입양하셔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한 것 같아요. 같이 있을 시간이 좀 더 남아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아까 물어본 질문처럼 그럼 보통 강아지와 유기견이 다른지 직접 아이들하고 겪어보면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? 네. 목욕? 내 목욕 시킬 수 있을까? 작은 강아지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대형견으로 오늘 저 까꿍이 같이 목욕해볼 까꿍? 거예요. 어 싫은가 봐. 까꿍아 오늘 샤워 빨리 끝나기 글른 것 같다. 보통 저희 사람은 머리 감을 때 그냥 샴푸를 하잖아요. 네. 그렇게 하면 샴푸 양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네. 이런 페트병에다가 풀어서 거품으로 씻길 수 있어요. 이렇게 일로와 일로와. 귀여워. 이거 드라는 몸이네요. 까꿍이 너무 뽀송해졌어. 어메. 간식 타임? 어 귀여워. 내가 간식 뜨니까 다 온다. 아이고 귀여워요. 신식이 시몬이 저희 어, 앉아. 저희 앉아. 앉아를 안 하네요. 준식이 아이고 준식이 앉아 이렇게 위쪽으로 아. 앉아 앉아 그 앉으면 주셔야 돼요. 준식 일로 준식이 앉아. 시몬아 준식이 앉아. 잘했어요. 나한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안고 있어.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? 도동. 도동이? 앉아 잘하죠. 도동이에요? 네. 도동 탁. 와. 이 친구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? 신속하게 빨리빨리 주셔야 돼요. 빨리빨리. 네. 어떡해. 뭐 하면은 애들이 다 알아요. 안 무서워. 네. 신속하게 빨리. 신속하게 빨리. 어, 무서워요. 네. 빨리 안 주면 오, 싸움 미안. 나요. 자. 야, 쟤 누구냐? 네. 없다 끝. 없다. 얘들아 행복한 간식 타임이 끝났는데 너는 먹었나? 이게 교감이에요? 이 친구가 4일째 밥을 안 못 먹고 있대요. 온 지 4일밖에 안 돼갖고 아~ 지금 합사 전에 네. 격리 중이고요. 지 장난치다가 모서리에 긁혀갖고 여기 발이 찢어져가지고 아~ 환자입니다, 환자. 아~ 응. 빨리 나오고 싶겠다. 아예 임신해서 구조됐었거든요. 네. 오늘 고생 많았겠다, 엄마. 엄마 이름 뭐예요?
조이. 조이. 레드벨벳 이름인데. 네. 아 그리고 스컷만 성재? 어 선배님 들으시네요. 안녕하세요 미래소년입니다. 아 얘가 성재다. 성재. 성재 선배님. 얘 혼자 스컷이어서 확실하고요. 와 너무 무서워, 귀엽다. 무서워. 진짜 귀여워. 웬디입니다. 웬디 선배님. 예리? 예리 선배님? 네. 예리. 아이린. 아이린 선배님. 엄마가 되게 말랐네요. 저 많이 먹어도 네 마리 쭈쭈주니까. 저 엄마 저도 참. 오늘 산책 갈 친구는 네. 여기 춘식이랑 쌍룡이에요. 춘식이. 너무 잘했어.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예요? 이거는 하네스. 하네스 착. 저도 하네스 착 많이 입어봤거든요. 이거 설마 제 배에 닿나요? 뚜뚜루뚜 가자. 오. 근데 얘 애기들이 힘이 엄청 센데요? 오. 쌍룡아 나 쌍룡이가 오 부르니까 보네. 쌍룡이가 빨리 막 달리고 싶나 봐요. 원래 군부대 있던 강아지여가지고 엄청 달려다녔대요. 이제 유기견 애견 카페인 거잖아요. 들어가는 비용들은 이제 후원을 받으시는 거예요? 아니면 아 저희 후원은 네. 일절 네. 안 받고요. 아 진짜요? 네. 딱 저희가 케어할 수 있는 한에서 그냥 해요. 멋있어요. 어디로 갈까요 형님? 우회전으로 꺾을 거예요. 아 네. 뭘 냅뒀다고요? 뭘 냅뒀을까 또? 혹시 면허 있으세요? 네. 1종이세요? 2종이세요? 저 2종이에요. 난 1종인데 도대체 뭘 숨겨놨길래 지금 안 말하면 안 할 거예요. 나 오늘 진짜 안 할 거야. 어? 뭐야? 여기서 뭐? 뭐? 설마 우리 PPL? 열어볼까요? 3, 2, 1 개봉 박두! 짜자잔! 어? 뭐야? 이거 4개 다 들면 40kg 아니에요? 말도 안 되는 거죠. 아니 나 왜 나 내가 뭐 잘못했나? 저는 네 2종이어서 죄송해요. 강아지가 없었으면은 내가 이거 들고 갔을래. 가자 쌍룡아.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.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젖었어요? 안 젖었어요? 진짜 너무나도 다행이야. 오늘 너무 약간 보람찬 하루예요. 너무 하고 싶었던 거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. 이런 일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. 내가 오늘 하면서 진짜 느꼈던 게 이건 정말 고정관념이 맞는 것 같아요. 특별하다의 이중적인 의미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내가 남들이랑은 좀 다르다. 근데 그 다름에서 또 상처도 받고 그러잖아요. 오늘은 모든 게 틀렸어요. 잽잽 하나 둘 셋 빠밤.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로 저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박수 치는 박수. 낯을 가리는 사람과 더 내향적인 사람과 더 외향적인 사람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.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. 뭐 유기견이라서 조금 더 뭐 소심하다, 유기견이라서 사람은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요 친구는 소심한 면이 있는 친구구나, 요 친구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야? 왜 이렇게 네모할 것 같아? 그래서 오늘의 고정관념은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! 너무 고생 많았어요 다들. 애매 촬영 진짜 끝.